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재개발 활성화 방안 드디어 발표가 되었고 지난달 말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금간은 마련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혼선과 서민 주거 불안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주택이 가격이 급등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가장 크게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의 급감이 우려되어 있었던 정비구역의 해제 상황들이 2015년 이후에 재개발구역이 전무했었던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었고 출구 전략을 통해서 이런 정비구역들이 재생사업으로 많이 활성화되려고 구성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원하는 주택의 그런 수요들은 이런 아파트라든가 이런 그 4인 이상의 주거지를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있었던 부분에 공급과 수요의 니즈가 맞지 않았었던 부분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후 주거지에 대한 개선 사업 그리고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실질적으로 재건축보다는 금액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재개발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이유는 부동산의 시장의 불안감 조성이라든가 또는 이런 그런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었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거나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건축보다는 조금 더 영향이 덜한 재개발부터 움직이겠다라는 개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역이 해제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까다로운 구역 요건들이 또 충족됐었어야 됐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에 의해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재개발의 추진 의욕이 저하되면서 계속해서 이런 요인들이 나타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가지의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들이 이제 나타난다. 서울시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거 정비 지수 주거 도입이 2015년 이후에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정비 지수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노후도라든가 뭐 비례율, 접도율 뭐 이런 부분들에 충족되는 요건들을 점수제로 구성을 하면서 이 점수가 70점 이상 구성이 되지 않으면은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폐지를 통해서 앞으로는 지금 노후도 기본적인 3분의 1 이상 그리고 구역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상의 필수 항목에 따라서 선택 네 가지 항목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바로 법적인 요건에 따라 이제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요소로 바꾸겠다. 굉장히 간소화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개발이 진행이 구역 지정이 어려웠었던 지역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공공기획이라는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또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공기획을 하고 그런 신속한 구역 지정 절차를 통해서 기간을 굉장히 축소시키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5년 걸렸었던 구역 지정부터 시작을 해서 계획들을 2년 안에 끝내겠다는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주민 제안과 함께 더불어서 사전 검토를 통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와 그리고 정비 계획 수립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던 부분들을 공공기획을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14개월 이내에 서울시가 주도한 내용으로 계획을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모든 구역의 지정 절차가 2년으로 굉장히 간소화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추진 동의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조합원들, 입주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권리를 상향시켜주고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행에는 주민 제안의 10% 동의만 있으면은 바로 시행 절차를 구성을 해서 타당성 조사에 50% 동의를 얻고 나서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전략을 취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 10% 동의를 얻고 나서 여기에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단계를 같이 함께 합치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 첫 번째 주민 제안을 30%까지 높이고 그로 인해서 바로 간소화 전략을 통해서 중간
기간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이곳에서 이미 해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공공기획을 통해서 정비계획을 같이 함께 구성하는데 이 기간 동안 굉장히 또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시간들을 간소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같이 함께 활성화 방안으로 세 번째가 나왔고요. 자, 해제되어 있었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재개발 지역 또는 재개발로 구성되기 위한 구역 지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사업 추진 여건이 어떻게 보면 어려웠었던 그런 해제 구역들을 신규 지정하는 데 조금 더 용이한 모습들을 좀 나타내겠다. 이런 지역들, 해제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 노후도는 굉장히 심한데요. 실질적으로 해제가 되면서 슬럼화가 계속되고 또 신축 빌라들이 계속 들어서면서 이곳이 빌라타운으로 빌라들의 그런 밀집 지역으로 계속 구성이 되다 보니까 좋은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기 어려웠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동부권이라든가 서남권에 가장 많은 그런 해제 지역들이 많았었었는데 이런 지역들을 다시 한번 재개발 지역으로 신규 지정할 수 있는 좀 더 규제적인 부분을 완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자, 일단은 이제는 앞으로는 노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2종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7층 용적률 상향 계획들 이미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사업성이라든가 민간으로 추진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요소들도 같이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서 재개발 구역의 공모를 추진하고 사업구역을 발굴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5년 이후에 새로운 사업지가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새롭게 구성되는 재개발의 규제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역이 공모를 통해서 뭔가 사업성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공모를 통해서 구성을 잡게 된다면 그 지역이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심사하고 선정 이후에 결과가 통보된다면 바로 공급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주택수 감안에 따라서 연간 25개 이상의 지역들을 발굴하겠다라는 공모를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서울의 전반적인 모든 지역에 이런 공모를 통해서 재개발들이 같이 함께 활성화된다면 기존에 붙어 있었던 이런 소수의 프리미엄들이 분산될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6대 규제 완화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양질의 주택들이 공급될 수 있는 희망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년 구역 지정 공모를 통해서 연 25개 이상의 구역들이 선정이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기존의 프리미엄들이 분산될 수 있는 또 좋은 양질의 주택들이 공급되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주택의 안정화 같이 함께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모든 계획들이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투자에 있어서 투기가 몰리지 않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후보지 선정 공모일이 바로 권리 선정 기준일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되고 나서 이제 취득을 하실 경우에는 권리 선정 기준일 이후에 취득을 하기 때문에 현금 청산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미리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건축허가 신축 또 들어서지 않도록 건축허가가 들어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투자자는 투자를 위해서 사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런 안전장치들이 같이 함께 구성이 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전반적인 활성화 정책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럼화되어 있는 빌라촌이라든가 저밀도 주택지 재개발 해제 지역들이 수요라는 것은 이제 매수세가 늘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조합원 자격에 대한 규제가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에 대한 움직임을 보실 때는 조금 더 빠른 움직임, 중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개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전문가의 그런 도움을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한 투자의 그런 타당성 또 앞으로의 그런 재개발의 가능성들을 전문적으로 좀 모색을 해보신다면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도 조금 더 용이한 그런 모습들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